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엘무드에게 금전거래 없이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컬러 조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엘무드 화란 니트 총 16가지 컬러를 어떻게 어떤 바지와 매칭을 하면 어울릴지 여러분들께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검정색, 흰색, 회색, 베이지, 갈색, 네이비, 올리브 카키. 요 색감들은 다른 색감들과 잘 묻어나는 컬러예요. 그래서 요런 색감의 바지들이 이미 많으실 텐데요. 저는 보통 옷을 선택할 때 바지를 먼저 선택하는데요. 베이스니까요. 그래서 이 베이스 톤들을 바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상의 컬러 매칭을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이제 색을 얹어볼게요. 근데 고민이 많으시죠? 무슨 색이 무슨 색이랑 어울리고 이런 거 좀 어렵잖아요.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바로 색깔 하면 떠오르는 컬러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빨강, 초록, 파랑 이런 색깔이요. 그 색을 어둡게 한번 바꿔주시고 그 색깔을 밝게 한번 바꿔주시되 톤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들으면 어렵지만 자, 빨강이 있는데 어두워지면 버건디, 밝아지면 핑크인데 좀 죽으면 죽은 핑크. 이 어두운 색감과 밝은 죽은 톤을 가지고 매칭을 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어두운 색감과 밝은 죽은 톤이 베이스 컬러들과 매칭하기 가장 쉬운 색감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웜톤이냐 쿨톤이냐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상의 하의를 웜톤이면 웜톤, 쿨톤이면 쿨톤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분명 이것도 예외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칭을 해주시면 보기 안정적이다 하실 거예요. 또 이렇게 말만 들으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예로 들면 요 그레이 컬러 두 색상이 있을 거예요. 한쪽은 클라우드 색상과 한쪽은 애쉬 그레이 색상인데요. 클라우드 색은 그레이 색의 살짝의 베이지 톤, 누리끼리한 톤이 보이죠? 그래서 웜톤에 가까운 건데요. 그래서 요 색상은 똑같이 바지도 살짝 누리끼리한 톤, 크림진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반면에 애쉬 그레이 컬러는 노란기가 하나도 없는 쿨톤이에요. 그래서 누리끼리한 크림진보다는 아싸리 올백 화이트 컬러의 데님과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 클라우드는 웜톤이고 아, 애쉬 그레이는 쿨톤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uckers.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실 만한 바지 컬러들을 짚어보면서 상의 컬러 매칭들을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그래서 시작하는 바지는 바로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블랙 바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블랙과의 조합은 바로 그레이 앤 블랙 조화인데요. 같은 무채색 톤의 조합으로 틀릴 수 없는 조합이에요. 하지만 그레이 톤들이 어두워지느냐 밝아지느냐에 따라서 무드가 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밝은 그레이 톤의 상의를 입어주시면 아무래도 니트 특성상 좀 더 포근한 느낌 연출이 가능하고요. 좀 밝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분위기가 빵 하는 반면 좀 더 어두운 그레이 톤으로 가실 경우 좀 더 차분하고 나 오늘 좀 진중한 남자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카멜과 블랙의 조화예요. 명품 의류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조합인데요. 왜냐? 세련된 고급미를 뿜뿜하는 컬러 배합이거든요. 그래서 상의가 카멜 컬러이니만큼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면서도 절제된 느낌이 있는 컬러 배합입니다. 아니 근데 키미야, 무채색 색깔들은 뭐 검정 바지랑 다 어울리는 거 아니야? 알죠 알죠. 그래서 색깔 쓰시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색에서 어두운 톤의 모든 컬러류는 블랙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어둡고 어둡기 때문에 길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줘요. 하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톤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고 좀 더 묵직한 느낌의 룩들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이기 때문에 꼭 어두운 톤만 입어야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파스텔류의 컬러도 입으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가능하죠. 막 나 상큼 발랄해 나 영해 할 수 있는데 이게 상의 하의가 똑똑 끊기는 느낌 때문에 길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먼저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Stalkers. 자,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요즘 많이들 구매하시고 있을 브라운 계열의 하의들이에요. 톤온톤 코디로 제일 좋은 게 바로 이 브라운 컬러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브라운 컬러감을 톤온톤으로 입어주시면 뭔가 부드러움, 따뜻한, 우아한, 근데 자칫 잘못하면 조금 중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톤온톤 브라운 조합은 작년 겨울부터 쭉 이어온 패션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기는 합니다. 브라운 바지들 중에서도 웜톤이 있고 쿨톤이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약간 어라? 회색기가 좀 도네 하면 쿨톤이기 때문에 이때는 쿨톤의 베이지가 조금 섞인 그레이 베이지 컬러를 좀 추천드리고요. 아싸리
색깔이 누런기가 많이 도는 베이지라면 상의도 함께 좀 그런 누리끼리한 갈색이 좀 많이 풍기는 톤으로 톤온톤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톤온톤 코디를 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라도 나 길어 보이고 싶어서 조금 이거에 집착을 많이 하셔서 정말 비슷한 색감으로 위아래를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니트랑 뭐 예를 들어서 슬랙스를 입고 계신다 하면 아무래도 둘의 원단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와 묻어지는 느낌보다는 약간 투머치 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니트와 바지가 원단이 좀 많이 차이 날 경우에 완전 흡사한 색으로 통일을 하지 말라 추천드리고 싶어요. 뭔가 분필 같기도 한데 뭔가 때탄 분필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주의하세요. 그리고 또 빼먹을 수 없는 조합이 있죠. 바로 블루 계열과 브라운 계열의 조합이에요. 많이들 베이지 바지에 블루 셔츠 매칭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게 조금 또 잘못되면 올드할 수 있지만 괜찮아요. 요즘 들어서 나오는 니트 컬러들이 굉장히 파스텔 톤에 가까운 블루 계열을 많이 띠더라고요. 그래서 촌스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죽은 파스텔 톤과 브라운 계열의 바지의 조합은 깨끗하고 되게 엄마 말 잘 들었을 것 같은 이미지를 풍겨주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요. 만약에 바지가 좀 밝은 톤이다 하면 상의도 좀 밝은 톤으로 맞춰주시고 하의가 어두운 톤이면 상의도 어둡게 해서 이 어두움의 정도는 비슷하게 가주는 게 좀 더 조화롭다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아무래도 요즘 대세는 크림진 아니겠습니까? 아니 크림진 랭킹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아무튼 크림진을 갖고 계시다면 그대의 크림진은 뭔가 누리끼리한 톤을 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바지는 뭐다? 웜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상의 또한 웜톤으로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 조합은 크림진에 베이지 컬러의 니트 요거 괜찮더라고요. 분위기 있고 커피 한잔 마시고 좀 더 밝아진 고급스러운 오빠야? 근데 여기에 또 팝한 컬러를 얹어주셔도 제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에요. 하지만 제가 조금은 비추드리고 싶은 조합은 바로 크림진에 좀 많이 어두운 브라운 컬러를 얹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짧아 보이는 걸 극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 하의가 밝은 톤이라면 상의 컬러감도 너무 어둡지 않은 톤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백바지가 좀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완전 쨍한 화이트 컬러의 데님 있잖아요. 그 바지도 추천드릴 만한 조합이 있죠. 바로 그레이 앤 화이트 조합이에요. 무채색! 무채색! 무채색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것 또한 앞서 블랙 컬러에서 설명드렸듯 밝은 톤으로 매치할수록 좀 더 상큼발랄, 밝아요, 포근해요 느낌을 내준다면 어두운 톡으로 가면 갈수록 다리가 짧아 보일 수도 있고요. 좀 더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백 화이트 바지에 뭐 블랙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니트 컬러들이 다 파스텔류의 컬러인데요. 이 파스텔류는 진짜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이쁜 게 바로 올백 바지예요. 파스텔 톤의 상의와 매칭을 해주실 때 느낌은 조금 더 밝고 센스 있어 보일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옷의 색감을 잘만 넣어주는 게 아, 이 사람 패션 좀 아는 사람이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화이트 바지가 있는데 그럼 블랙만 입어야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 파스텔 톤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하나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의 옷은 바로 비비드 컬러랑 화이트를 매칭시켜주는 건데요. 요거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리가 조금 자칫 잘못해서 짧아 보일 수 있는 크롭한 기장감보다는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는 화이트 통바지를 갖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상의가 쨍한 느낌의 컬러가 얹어질 경우 밝고 젊고 다 할 수 있는 패션인데 전 여기에다가 또 이제 상의와 신발로 약간 깔맞춤 하는 그런 맛을 좀 즐기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포인트로 삼아서 컬러 포인트 룩도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네요. Stalkers. 자, 다음은 데님 바지류예요. 근데 제가 올 가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데님 컬러는 연청, 중청보다는 진청, 흑청, 생지 데님 요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을 니트들과 좀 많이 어우러질 수 있는 컬러가 대체적으로 좀 더 어두운 톤이기 때문에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합은 바로 다크 컬러와 흑청, 진청 조합은 클래식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앞서 블랙 바지에서 설명드렸듯 위, 아래 어둡기가 비슷한 색채들을 쓰기 때문에 요것 또한 무난하게
무난하게 다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두운 청바지에 어울리는 거는 뉴트럴 톤들이에요. 이건 클래식하면서도 무난하기 때문에 틀릴 수 없는 배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쿨톤이나 웜톤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무난하게 묻어요. 의외로 이런 클래식한 색 조합이 조금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조금 블루기가 도는 데님을 갖고 계시다면요. 함께 톤온톤으로 블루 계열의 니트를 입어주시면 무난하게 길어 보이게 안정적으로 연출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때 또 너무 청바지와 블루 계열 니트가 색이 너무 똑같으면 곤란해요. 그리고 다음은 그레이 계열 바지들이에요. 그레이 바지가 저는 한국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교복 바지라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저도 지나다니면서 그걸 경험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일 강추 드리는 거는 그레이 앤 그레이 조합이에요. 하지만 톤온톤으로 뭔가 조금 다른 컬러의 그레이를 입어주시는 거죠. 브라운 계열의 톤온톤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는 부드러움과 고급짐과 뭔가 시크 하고도 도시 남자 스타일은 그레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레이 컬러를 잘 활용하시는 거를 이번 가을에 정말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건 바로 그레이와 컬러의 조합이에요. 하지만 이때도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둡기를 좀 같이 해줘라. 그래서 어두운 회색 계열의 바지라면 약간 어두운 톤의 컬러를 입어주시고 밝은 회색 톤이다 하시면 밝은 컬러로. 오케이? 참 쉽죠? Stalkers. 자, 마지막 바지예요, 여러분. 바로 카키와 올리브 색감의 바지예요. 이 바지는 누구나 있을 법한 바지는 아니지만 혹시나 갖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알려드릴게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은 바로 베이지와 올리브의 조합인데요. 클래식한 브랜드들, 예를 들어서 랄프로란 이런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컬러 조합이에요.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도 포근하되 좀 더 캐주얼한 룩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격식 있는 자리보다는 캐주얼한 자리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리브 컬러 이제 카키 컬러 바지에 색감을 딱 얹어주면 그렇게 센스가 있어 보일 수 있는데요. 바로 죽은 톤의 컬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맹주심하실 것이 어둡기가 비슷한 톤의 죽은 톤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톤을 보시면 죽은 컬러감이 엄청 다르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파스텔 톤의 주황을 얹어버렸다 하면 이게 죽은 정도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붕 떠보일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또 좋아하는 게 바로 깔맞춤. 이렇게 오렌지에 이렇게 발끝까지 오렌지 이로 해주시면 아 저 자식 뭘 좀 안 해 약간 그런 룩 연출 가능하십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엘무드 니트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법한 바지들로 해서 요렇게 입으면 이쁠 것 같다, 요렇게 입으면 쉬워요 하는 색 배합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뭐 제가 모든 색 배합을 알려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입기 편하신 거 그리고 제가 자주 입는 조합들로 알려드렸으니까요. 요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유익한 영상의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한 분께 유명한 엘무드 화란 니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코디 꿀팁을 줄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